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제가 사용할 실은 코튼 솔리드라는 실과요. 제가 사용할 바늘은 코바늘 3호 혹은 4호 중에서 좀 떠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느렁느렁 뜨시는 분들은 3호를 쓰시면 되고요. 조금 탄탄하게 뜨시는 분들은 4호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 100개의 사슬뜨기를 잡아주었는데요. 사슬뜨기 개수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뜨기를 잡고 잡은 끝과 맨 처음 시작한 사슬뜨기의 끝을 겹쳐주시고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방 사이즈인지를 확인하세요. 가방의 높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방의 높이. 이거는 가방의 높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해주면 되는데 저는 100호를 잡았더니 조금 큰 것 같아서 조금 풀르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때 이런 코수들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서 저랑 꼭 숫자를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 왜냐면 다 뜨고서 여기서 약간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저는 한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잡고요. 이제부터는 무한 짧은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짧은뜨기를 하실 때 우리가 뒷산에 넣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산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간편하게 앞에 보이는 대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고요. 그 두 번째 코에도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줄 다 떠주셨나요? 이렇게 뜨시다 보면 짧은뜨기가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떠주셨으면 여기서 사슬뜨기 끝에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뿅, 사슬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를 어떻게 찾는지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두 겹씩 한 줄, 두 줄 이렇게 쭈르륵 있죠? 하나, 둘. 첫 번째 구멍, 보이시죠? 구멍? 이 구멍이 첫 번째 코예요. 이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항상 시작과 끝을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첫 번째 구멍에 넣어준다는 거. 이 사이사이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두 줄 매듭과 두 줄 매듭 사이, 여기가 코예요. 여기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또 다 떠서 끝까지 왔어요. 이 끝부분에서 항상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자,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옆에 짧은뜨기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을 보면 끝에가 조금 볼똑 튀어나왔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줄의 실을 보이시죠, 지금? 아까 우리 두 줄 사이에 찔렀잖아요. 이 두 줄 있는 데까지 떠주셔야 돼요, 끝에까지. 근데 이게 실이 잘 안 들어가니까 좀 감으로 찔러주셔야 됩니다, 끝부분은. 자, 이렇게 보면 이 끝에 부분까지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보면 끝에 조금 볼록 튀어나온 이곳 있죠? 여기까지 떠주셔야 짧은뜨기가 한 단이 끝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한 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코수를 세어가면서 해주세요. 끝까지 딱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측면이 조금 일자가 됐죠? 일자가 됐으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뜨기 한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들어갈 구멍 보이시죠? 여기. 자, 첫 번째 들어갈 여기 구멍. 여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처음에 넣으면 조금 늘어나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옆에 코에도 들어가고 점점 들어가면 일자로 보일 거예요. 이 두 겹 옆으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이때 얼만큼 뜨냐? 저는 배색을 할 건데, 배색을 하기 전까지의 면적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배색을 이렇게 할 거예요. 배색을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여기 부분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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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사이즈만큼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 가방을 만들 때는 먼저 폭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접어서 하기 때문에 가방이 사이즈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배색을 언제 해야 될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의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줄자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총 배색을 이렇게 보시면 고랑이 하나씩 있죠. 고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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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깊게 파여 있는데요. 이선 하나당 두 단씩 들어가요. 짧은뜨기가. 그래서 저는 무늬를 할때약이 정도의 배색을 해줄 거예요. 이 정도 두께의 배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센치를 한번 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렇게 무늬를 넣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약 3.5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금 뜬 편물이 7cm예요. 자, 7cm랑 7cm 한번 하고 14cm겠죠? 이게 양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림을 보면 지금 이거를 뜨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뜬 길이가 7cm. 그러면 여기도 7cm가 될 거고, 여기는 3.5cm가 될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7. 그다음에 14. 14. 그다음에 1, 2, 3, 5. 가방이 폭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17.5cm 정도 되는데요. 아, 가방이 폭이 줄자를 이렇게 보시고, 내가 원하는 가방 폭이 아니다 하시면 조금 더 뜨시면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한 가방보다 조금 좁아서 좀더뜬 후에 다시 배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렇게 고랑이 이렇게 있어요. 고랑 한 개당 두 단씩이기 때문에 줄자로 이렇게 재서 배색할 거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줄자로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뜬게 7cm이기 때문에 7, 14 하고서 중간 배색까지 해도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떠서 배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떴습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만든 사이즈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한번 재볼까요? 저는 8.5가 좀안 되네요. 8.5가 좀안 되는 길이를 떴습니다. 자, 이게 가방이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자면, 자, 이렇게 가방이 되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죠. 이게 베이지색, 베이지색이에요. 가방 끈은 이렇게 달릴 거고요. 지금 여기를 다뜬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쪽 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으로 연결을 시켜줄 건데요. 연결해서 뜨는 거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마지막까지 해주시고요. 우리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사슬뜨기를 하나씩 했었잖아요. 근데 새로 뜰 색깔의 실로 사슬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초록색으로 이제 짧은뜨기를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실 정리하기 좀 귀찮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은 이 초록색 꼬랑지 실을 같이 먹어가면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렇게 이제 짧은뜨기로 또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각 색깔마다 이 배색하는 부분은 네 단씩을 떠줄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다 떠주셨나요? 자,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가방으로 만들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여기 단수와 여기 단수를 똑같이 세려면요. 이렇게 보면 아까 고랑이 하나씩 있죠?
이 고랑어 하나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서 양쪽 비율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원래 이렇게 꿰매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하고 실을 잘라주시는데 이제 여기 부분을 꿰매줄 거예요. 그래서 꿰맬 만큼 여유분의 실을 남기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를 해서 여유분을 두고 자른 후에 이렇게 쭉 실을 당겨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듭이 딱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돗바늘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돗바늘로 옆을 꾸며줄 건데 원래 이 두 개를 같이 잡고 짧은 뜨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돗바늘로 해줄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로 폭이 좀 길어졌어요. 원래 한 26cm 하고 싶었는데 지금 10.5cm, 그 다음에 8단 또 10.5cm 돼서 지금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짧은뜨기가 아닌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끝난 데부터 자, 이렇게 해서 측면을 꿰매줄 건데요. 자, 포커스야 잡혀라. 자, 측면을 꿰매줄 건데요. 이렇게 꿰매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으면 V자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V자가 있어요. 지금 두 장을 겹쳐서 잡고요. 자, 이렇게 보면 V자 중에서 안쪽 V자끼리만 이렇게 꿰매줍니다. 근데 꿰매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시게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꿰매 볼 거고요. 만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꿰매다가 뒤틀리거나 엇갈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꿰매주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꿰매도 되고 이렇게 꿰매도 되고 여기 있는 걸로 꿰매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쭈루룩 돗바늘로 예쁘게 꿰매보세요.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예쁘게 꿰매주세요. 자, 이렇게 꿰매주시면 이렇게 자, 오라들었다. 원래 이렇게 좀 말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방을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쓰다 보면 여기가 좀 늘어나요. 여기가 뜨개질을 해서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좀 최대한 안 늘어나게끔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또 이거 좀 어거지지만 저만의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꼭지점에서부터 일단은 꼭지점까지 이렇게 다 꿰매주고요. 자, 이렇게 자, 끝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이제 이거를 일로 갈 거예요. 이 바늘을 이거를 정확하게 바늘로 접었을 때 그 위치 자, 이렇게 잡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길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쭈루루루루 일자가 있어요. 이 일자를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닥 맨 처음에만 잘하면 그 다음 거는 그냥 그 줄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 줄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이 줄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닥판을 늘어지지 않게 한 겹을 실 한 겹을 더 떼어주는 건데요. 맨 처음에 한 줄을 꽂으셨으면 그 줄로만 그 길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쪼로로로록 보이죠? 요 길만 따라서 바늘을 이렇게 한땀한땀 옆으로 옮겨가 줄게요. 이렇게 하면 늘어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 줄을 딱 더 떼주면은 가방이 훨씬 튼튼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고 색깔 있는 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닥 부분을 심지를 넣어서 예쁘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요. 자, 이렇게 실을 한 가닥 쭉 해주면요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당겨도. 근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탄탄한 가방. 그러니까 좀 저는 뜨개질을 뜰 때 이쁜 것도 이쁜 건데 이쁜 것보다 최고로 치는 게 실용성을 가장 치거든요. 이왕이면 손으로 뜬 거니까 좀 튼튼해야 되니까 이게 좀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지를 세워줬고요. 여기서 이제
초록색 부분에 가면 갈색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 색깔 바꿔줄 건데, 색깔 바꿀 때는 그냥 여기 안에 이렇게 끝에 들어가서 안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방이 겉이 있고 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고 초록색으로 조금 가고 빨강색으로 조금 가고 초록색으로 조금 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매듭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듭을 쭉 해서 매듭만 하고 자르면 또 안 되겠죠? 이 매듭한 상태에서 이 안쪽에서 또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실 정리를 코바늘이 아닌 돗바늘로 대충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왕 쓰는 거 조금 오래 쓰고 튼튼하게 써야 되면 이렇게 많은 연구와 생각을 해가면서, 저는 그냥 솔직히 이런 기법은 현존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초록색까지.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꿰매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쪽은 연결이 잘 된 부분이고요. 자, 바닥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을 여기 입구부터 연결을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연결을 하면 어긋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맨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꿰매고요. 마지막에는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상황 봐서 초록색이나 빨간색 섞어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끝에 한번 묶어서 매듭을 주신 후에요. 그 다음에 이 길 따라서 꿰맸던 자국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겉에서 또 꿰매주면 되겠죠. 색깔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길 따라서 심지를, 그러니까 단단한 심지를 하나 덧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래에 심지 작업까지 다 끝마쳐 주셨나요? 그러면 이제 가방을 쓸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 윗부분에도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살짝 이제 꿀렁꿀렁 늘어나 있죠? 이거를 짧은뜨기를 해서 탄탄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부분에서부터 출발할게요. 바늘을 첫 번째 코 아무데나 넣어서 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까 배색했던 거가 똑같아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측면으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 측면에 짧은뜨기 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잘 보세요. 이게 단에다가 떠야 되기 때문에 코가 없어요. 그래서 느낌 가는 대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한 단에 이 한 밭 고랑 있죠? 이 줄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두 개씩. 이 두 개씩마다 두 개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바퀴 다 떠주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떴는데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서 짧은뜨기를 좀 더 돌려줄게요. 좀 더 여기가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사슬뜨기 하나 하고 짧은뜨기를 또 이렇게 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그리고 짧은뜨기를 원하시는 만큼 하신 후에 계속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저는 짧은뜨기를 3단 정도 떠주었고요. 이제 아시죠? 가방을 뜰 때 제가 무조건 하는 거,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제 한 바퀴 빼뜨기하고 가방을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떠서 이렇게 둘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 빙글을 돌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완성을 해준 다음에요, 다림질을 예쁘게 해주면 이렇게 예쁜 크로스백이 완성이 되는데, 저는 조금 이 배색 부분이 생각보다 좀 커져서 좀 비율상 조금 실패를 했는데요. 왠지 좀 클러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 이제 안감이랑 지퍼를 달아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안감을 어떻게 다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미싱을 할 줄도 모르고 손바느질에도 소질이 없어서 그냥 동대문이나 수산집 같은 데에 맡겨서 안감이랑 지퍼를 다는 편입니다.
안감을 하고 나서는 D링을 달아서 크로스백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D링 다는 방법, 유튜브에서는 오른쪽 위에 여기 알파벳 I 눌러주시면 가방에 D링 다는 법으로 이동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D링 달기로 D링을 달아주었어요. 그래서 크로스백을 할 건데 제가 그 종합시장 5층에서 좀 부자재를 좀 사온 게 있어요. 그래서 체인을 이렇게 달아서 체인으로 뜨고 연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저는 약간 숄더백처럼 숄더백 길이의 체인을 준비했고요. 이거는 숄더백으로 쓸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체인을 해줬고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샀는데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체인을 달 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갈라진 틈이 있어요. 이 틈으로 열어서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벌려서 한쪽에 걸어서 다시 오그려 줄게요. 체인 이렇게 한쪽에 달아주고요. 이대로 와서 똑띠 와서 자 이렇게 체인을 달아서 숄더백 느낌으로 체인을 달아주었고요. 저는 또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이런 큐빅을 하나 사왔어요. 여기다가 라벨을 붙일까도 생각해봤는데 라벨이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급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사실 좀 중성적인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큐빅을 사왔는데 이 큐빅이 하나에 10,000원 달래요. 근데 10개 사면 30,000원이라 그래서 이거를 10개를 샀습니다. 언제 다 쓰나 몰라. 그래서 손바느질로 겉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예쁘게 달아줄게요. 자, 저는 이렇게 예쁘게 큐빅을 달아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인 크로스백 끈도 한번 달아볼게요. 크로스백 끈도 예쁘게 달아줍니다. 짜잔. 끈을 사고서 가방을 떠갖고 이 끈에 맞춘 예쁜 구찌인지 미우미우인지 정체모를 예쁜 크로스백이 완성됐어요.